자, 계속해서 썸과 애니 문제풀이 할 차례죠. 자, 썸과 애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썸, 북스 머니? 썸 북스와 썸 머니, 애니도 똑같이 애니 북스, 애니 머니. 그래서 정리하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수 없는 명사가 뭐셀수 있는 명사라면 개수가 약간 있음을 표현하고, 셀수 없는 명사라면 양이 약간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 썸과 애니의 차이점은, 썸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라 했고, 애니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묻는 문장에 썸을 사용해서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권유의 의문문, yes라는 대답을 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하라.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권유의 의문문에 묻는 문장이지만 썸을 사용할 수 있다 했고, 반대로 또 애니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일반적이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 나는 뭐라도 할수 있어, 나는 어떤 것이든 할수 있어라는 표현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더라? I can do anything. 잘 기억하고 있네요. I can do anything. not도 없고 묻지도 않고. 그래서 anything의 뜻은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과 알맞은 말을 썸과 애니 중에 골랐어라. 헤이. 그래서 1번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want some sugar and salt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I want some sugar and sal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 내가 원한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겠습니다. 무엇을 원한다?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자, 여기에 sugar하고 salt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다 무슨 신데? 아, 준호 여행 간다 그랬구나. 오케이, 이름씨 명사죠.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세수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썸 뒤에 와 나와 있는 것이 썸 북스 같은 게온 겁니까? 썸 머니 같은 게온 겁니까? 썸 머니와 같이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예, 뭐로 바꿔 쓸수 있죠? I want some sugar and salt에서 썸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그렇지. A little로 바꿔 쓸수 있겠죠. I want a little sugar and salt로 표현할 수 있겠다. I want a little sugar and salt. 북스 머니. A little money밖에 안 되죠. A little은 셀수 없는 것에 약간의 양이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I want some sugar and salt. 나는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 I want a little sugar and salt. 똑같이 나는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few는 된다 안 된다.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밖에 안 되죠. A few 개수가 약간 있음을 표현할 때 쓴다 했습니다. 자, 그래 정리하면 a little은 양이 약간 있음을 표현한다 했고, a few는 개수가 약간 있음을 표현한 거고, some은 개수가 약간 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양이 약간 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도 여기에 some이 들어가는 이유, 또 다른 뭐 다른 걸로 이 자리에 왜 any가 왜안 되니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 줄수 있겠다? 그렇죠. 아무리 둘러봐도 not이나 내 안에 not 있다도 아니고, 그리고 의문문도 아니죠. 그래서 I want some sugar and salt. 2번 I didn't take any pictures 하면 되겠죠. I didn't take any pictures.
나는 찍지 않았다. 약간의 사진을. 난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didn't take any pictures.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 썸을 쓰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자리에 썸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썸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any를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didn't take I didn't take a few pictures 하고 같은 말이죠. I didn't take a few pictures.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올 수 없다? A little이 올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A little books money. Oka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pictures가 books와 같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a little은 사용할 수 없겠다. I didn't take a few pictures. I didn't take any pictures. 나는 사진을, 약간의 사진을 찍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아, didn't take any pictures 해서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여기다 형광펜 칠할 거 다 알고 있었죠. 미리 예상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I didn't take any pictures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그렇지. I took no pictures 하고 똑같죠. I took no pictures. 자, 여기 어떤 일이, 선생님이 지금 not any는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not any는 뭐가 된다? no가 된다 했죠. 그럼 not any가 no가 되면서, 그러면 did하고 take가 합쳐져야 되겠죠? did하고 take가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 took이 되겠죠. I took no pictures. I didn't take any pictures. I took no pictures. 나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었다라는 과거 시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Would you like 뭐뭐뭐 커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더라? 그렇죠.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이니까 Do you want? 하고 똑같다 했죠. Do you want? Would you like? 오케이. 잘 기억들 나시겠지만 그래서 뭐는 뭐하고 똑같다? would like는 뭐다? want라 했습니다.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지만 would like는 좋아하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관계없이 원한다라는 뜻이고요. would like는 조동사가 들어있으니까 뭐 나는 원한다 I would like인데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겠죠. would가 앞으로 나가고 I는 you로 바꾸고 그래서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을 would like를 가지고 표현하면 would you like가 될 거고 반대로 want를 가지고 나는 원한다 I want인데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니까 너는 원하니를 want로 표현해서 want를 가지고 표현하면 do you want가 되겠죠. would you like, do you want 똑같이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대방에게 뭐를 권유하고 있다? 커피를 권유하는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커피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걸 뭐 갑자기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한다든가 포도 주스를 달라고는 하지 말아라 달라는 그러한 뭐의 의문문? 권유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Do you want? Would you like? 뭐겠다? Some coffee겠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Would you like? 약간의 커피를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any가 아닌 뭐가 사용됐다? some이 사용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커피를 권유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번 다음에 4번도 3, 4번 문장의 공통점 3, 4번 문장의 공통점 3, 4번 문장의 공통점 의문문이라는 점이죠. 오케이. 근데 3번은 권유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썸을 썼지만 밑에는 권유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0단계 하면 뭐가 돼요? 슈퍼마켓이 있냐고 묻는 거죠. 슈퍼마켓이 있니?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보이죠. 어디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뭐 저 뭐 좀 사야 되는데 슈퍼마켓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라고 뭐를 물어보고 있다? 존재 여부 질문이고 얘는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이 4번에 사용된 any가 특별하게 사용된 any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any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any죠.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자, 그래서 A에 1, 2, 3, 4 풀이해보았고요. 계속해서 B 이번에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우리가 끊어있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약간의 채소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갖고 있다. 약간의 채소를 지금. 2번. 계속해서 끊어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너는 주말 계획이 있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떤 주말 계획들을 뭐하니?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주말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니?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어디에 그 병 안에 무엇이 다 없다 됐습니까? 그 병 안에는 약간의 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뭐 할 것이니? 마실 것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1번.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We have 무엇을? Some vegetables now. We have some vegetables now.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We have some vegetables now. 그래서 여기에 썸은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됐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채빈. 그래서 뭐라고요? Okay, a little books money 중에서 a little money고 a few books니까 a few로 바꿔 쓸 수 있겠죠. We have a few vegetables now. 그래서 some과 any를 그러니까 any는 보통 a few나 a little로 잘 바꿔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러냐면 not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a few나 a little로 사용하면 좀 뭐 내용이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som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 같은 경우에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some을 a few나 a little로 바꿔서 쓰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some이 a few가 될 것이냐 a little이 될 것인가는 꾸며주고 있는 얘가 some이나 a few나 전부 다 수량 형용사죠. 그래서 꾸며주고 있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됐습니까?
A few가 될 수도 있고 A little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가지고 있니? 부터 시작하겠죠.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계획들을? Any plans?는 plans인데 plans는 plans인데 어떤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any는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됐죠? 그 이후에 눈을 돌리면 어디에 눈이 가면 돼? 그렇죠. 의문문에 any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묻는 문장,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ome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였다? 그렇죠. 이게 권유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상대방이 주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묻는 문장이나 not은 any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따라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병 안에 약간의 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부존재 표현이라 하면 되겠죠. 부존재 표현. 오케이. 그래서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There isn't any water.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는 in the bottle이 병 속에 라는 뜻이죠. There isn't any water. 그 어떤 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형광펜 두 군데 칠하면 어디에요? 나 any니까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하고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고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There is no water 물이 없어.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건가요? 예외적으로 사용된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용됐죠. not이 있는 문장에서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마실 거니? Will you drink? Will you have?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Some oranges. Will you have some oranges?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 셀 수가? 없고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오는 거 아무 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me은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예외적으로 사용됐다? 예외적으로 사용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뭐하고 있다? 권유의 의문문이죠. 우리 집에 너한테 줄 수 있는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밖에 없는데 오렌지 주스라도 마실 거니? 아님 마시지 말든지 yes I will 하든지 no thank you 라고 거절하든지 아예 I want some coffee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이제 원래 써있는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 이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There are some trees. 그래서 존재 표현이죠. There는 1번 뜻이 아니고 2번 뜻, 아무 뜻도 없고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의미가 있다, 있다 중에서 있다라는 뜻이 되고 some trees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단수가 존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복수가 존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비동사는 is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다 했던 거고 2학기 때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1학기 때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써있는 문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약간의 나무가 있다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정원에. 정원에 나무 몇 그루가 있다.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 자,
자, 그래서 여기에 some은 여기에 some이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이니까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얘 a few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few, there are a few trees. 그 이유는 trees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이죠. there are a few trees in the gard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there are a few trees in the garden. 나무 몇 그루가 있다? there are some trees, there are a few trees. 자, there are a few trees 하면 이건 되나요? 문법적으로 되나요? there are a few trees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고 했죠. 다만 의미가 달라진다 했죠. There are a few trees in the garden의 뜻은 뭐가 된다? 나무가 거의 없다. 정원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가 없는 few나 어가 없는 little은 의미가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 부정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가 없는 대신에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하라 했어. There are few trees의 뜻이 그래서 뭐다? There are few trees의 뜻은 뭐다? 나무가 거의 없다. There are a few trees. 나무 몇 그루 있어요. There are a few trees.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중1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니까 선생님 자꾸 얘기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을 문장 속에 뭐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not을 집어넣으면 not이 들어갈 위치는 aren't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ome은 뭐로 바뀔 수밖에 없겠다? any로 바뀌어서 정답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보이냐? Not any 보이니까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해도 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써있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Andy doesn't have any money 하고 있죠. Andy doesn't have any money. Andy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약간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Andy는 한 푼도 없다. 갖고 있는 돈이 얼마다? 빵원이다. Andy doesn't have any money.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죠. 여기에 뭐가 보이니까? 뭐가 보이니까? not만 보여요? not any가 보이니까 이거하고 일단 긍정문 만들기 전에 Andy doesn't have any money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되겠다? 자, 여기에 또 not any가 뭐가 되고 있다? not any가 no가 되고 있죠. not any가 no가 돼서 no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money를 꾸며주는 위치인 money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does하고 have가 합쳐져야 되겠죠. does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요? has가 튀어나오겠죠. Andy has no money. Andy doesn't have any money. Andy가 돈이 한 푼도 없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고요.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not any no로 바꾸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not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긍정문 만들라는 얘기는 not을 빼내달라. 그럼 Andy는 돈 좀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라는 얘기고 Andy has some money. 됐습니까? now도 있었나요? now도 있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some은 일반적인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some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some은 Andy has some money now 할 때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Andy has a little money now 하고 똑같죠. 이번엔 a few가 아니고 a little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머리는 셀 수 없는 명사죠.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쓸 수 있고 few도 마찬가지
A few books 이렇게 쓴다 했고 A little money, little money. 자 여기 어만 없어졌을 뿐이야. Andy has a little money는 해석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Andy has a little money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Andy는 돈이 거의 없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는 뜻이고 여기 어가 들어가서 a little money 하면 돈이 조금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봅시다. 마찬가지 칼질하라는 얘기죠.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약간의 치즈와 빵을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괄호하고 뭐라고 쓰겠어요? 오케이. 시제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어떤 영어 문장 표현할 때 한국 학생들,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영어 문장 작문할 때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품사가 뭐하고 뭐다? 명사와 동사입니다. 명사는 영어 문장 표현에서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시제와 또는 뭐 시제 말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투부정사나 동명사, 현재분사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죠. 뭐 did가 들어가는 형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ing가 붙은 형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앞에 to가 붙은 형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와 동사는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 두 번째 문장도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 공원에는 누가 다?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됐습니까? 뭐 표현이야? 존재 표현이고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다? 영어로 해주세요. I bought what? Some cheese and bread.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하면 되겠죠.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not도 없고요.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으니까 뭐 쓰는 게 일반적이다? some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 말고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은 뭐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 little이나 a few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 bought a little cheese and bread. 그렇죠. 그 이유는 cheese and bread 둘 다 명사인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명사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a little이 합당하겠죠. I bought a little cheese and bread. 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나는 약간의 치즈와 사탕을 샀다로 표현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I bought some cheese and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사탕은 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A few나 a little로 바꿔 쓸 수 없겠죠. 얘는 a little로 바꾸자니까 얘가 뭐라 그러고 a few로 바꾸자니까 바꾸려고 보고 보니까 얘가 뭐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일 때는 I bought some cheese and candies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존재 표현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면 영어 단어 뭐가 떠올라요? people이 떠오르죠. 오케이. people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왜 시작하고 있을까? 안만 길어봤자 뭐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데이겠죠 뭐. 이걸 왜 하고 있죠 지금? 왜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there aren't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people? Any people? 어디에? In the park 또는 뭐 at the park 해도 되겠습니다.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at the par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eople, any people은 복수죠, 복수. 그래서 여기에 is 같은 비동사가 오면 존재 표현에서 is가 아니고 are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나? No people in the park. 그와 같은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ome과 any에 대한 얘기를 a few, few, a little, little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a few하고 a little, 또 few, little 학교 시험 문제에 학교 교과서에 자세하게 다룰 때가 되면 아 그때 이런 거 배웠었지 a few books, few books a few books라고 하면서 웃으시고요 few books라고 하면서 우시고요 a little money 빵실빵실 웃으면 되겠죠 a little money 표정이 안 좋아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더라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뭐 했고 형용사. 형용사인데 그 중에서도 수량 형용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한 게 그냥 형용사라기보다는 무슨 형용사다? 수량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4 빼고는 45, 46 다 수량 형용사 다뤘어요. 그래서 45 설명할 때도 맨날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게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서 a lot of 같이 했습니다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하면서 a few 하고 a little도 얘기했고 책에는 어가 있는 것만 설명해서 아 이거 어가 없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me any 나오고요. 이거 설명할 때도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이 얘기 계속했어. 그래서 45, 46에 자꾸 book books money를 붙여가면서 설명했던 이유가 얘들이 무슨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many, much, 그렇죠. some any가 바로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중에서 주로 수량 형용사 했고요. 지금부터는 어찌시 부사에 대한 얘기로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사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뭐 부사라고 안 하고 초딩 때는 뭐라 그러면서 배웠더라? 그쵸 어찌시라고 하면서 배웠죠. 오케이 어찌시라고 익히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 쓰임이 뭔지 생각하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쓰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는 일 하죠. 하는 일. 어찌시 하는 일이 뭐예요? 어찌시 하는 일 쓰임 몇 가지 세 가지라 했고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뭐라고 이미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뭐를 만들거나 어찌하다 또는 어찌 어떤 하거나 또는 어찌 한다고 했죠. 그걸 지금 여기에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교재에 보면 쓰임새, 부사의 쓰임새는 동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를 수식한다.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를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고 설명했냐? 어찌시 하는 일은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이 얘기죠.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이 얘기죠. 어찌 이 얘기죠. 를 만든다 라고 이미 얘기했죠. 자 그래놓고 또는 문장 전체 자 이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했는데 뭐 문법 책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해가 될 리가 없고요.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예, how 중에서도 how do you go to school? 상태의 how야, 방법의 how야, 방법의 how라 했죠.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끊어있게 했을 때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한 단어 또는 어떤 덩어리를 부사 어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을 보고 부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부사는 어차피 수식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어질 학습자, 그러니까 이어질 챕터가 문장의 형식이란 챕터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 부사는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문장의 형식의 부사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추가 설명? 아, 추가 설명할 게 중요한 게 있죠. 일단 여기부터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쓰임새가 이렇다 알겠어요. 쓰임새가 이렇다 해놓고 뭐라 뭐라 문장들이 지금 총 네 문장이 보이는데요. 써놓고 뭐 어떤 거는 동사 수식이다, 형용사 수식이다, 뭐 다른 부사 수식이다, 문장 전체 수식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굵게 표시된 게 slowly, really, very kindly, luckily 이런 단어들. 여기 지금 볼드체라 하죠. 볼드체, 굵은 서체. 볼드체로 했는 것들이 전부 무슨 시다? 부사다. 됐습니까? 부사들이 slowly가 하는 일이 동사 수식이래요. really가 하는 일이 형용사 수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very kindly에서 very가 하는 일이 kindly를 꾸며준대요. 그 다음에 luckily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문장 전체 수식한다는 거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0단계 하고 끊어있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됐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굵은 서체로 서 있는 게 한 부분밖에 없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굵은 서체로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렇죠? 일단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 다? 화이트 씨가 운전한대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찌 운전한대요? 화이트 씨가 운전하는데 어찌 운전한답니까? 느리게 천천히 운전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보이죠? At night. 그래서 굵은 서체로 해야 될 부분 어디도 그렇다. At night. 이것도 지금 뭐야?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slowly도 부사고 at night도 부사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하다시 does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e고요. 여기에 운전하다 drive라는 동사 원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 속에 he니까 does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white 씨가 운전한다. 어떻게 운전하는데? 상태야? 방법이야? 방법이죠. 어찌? 느리게. 언제? 밤에. 자, 근데 여기 동사 수식한다. 여기 slowly가 동사를 수식한단 말이죠. 선생님이 설명한 버전은 어찌 하다를 만든단 말이죠. 느리게 화이트 씨야, 느리게 운전한다야, 느리게 밤에야. 그렇죠. 느리게가 제일 잘 짝을 이루고 있는 건 느리게 운전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느리게 화이트 씨, 느리게 밤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slowly가 하는 일을 보고 옆에 뭐라고 써놨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한 버전으로 slowly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다? 어찌? 하다. slowly는 어찌 하다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느리게 운전한다. drives slow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예문. Amy is really cute. 0단계 하면 누가? 다. 정말 귀엽다. 진짜 귀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가 정말로 귀엽다, 진짜로 귀엽다. 그래서 really의 뜻이 정말, 진짜 뭐 이런 뜻인데 정말이라고 뜻으로.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정말 에이미야, 정말 이다야, 정말 귀여운이야. 정말 귀여운. 정말 귀여운. 큐트의 뜻은 귀여운이란 뜻으로서 어떤 시조? 그러니까 really가 하는 일이 지금 화살표로 표시하라 그러면 큐트를 꾸며준다. slowly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해주세요 하면 drives를 꾸며준다 하면 되겠고 really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서 큐트를 꾸며준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큐트의 뜻이 귀여운이란 어떤 시니까 really가 하는 일은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놨다? 어떤 시 수식, 형용사 수식이라고 써있다. really가 cute를 꾸며주고 있다. 뭐 really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very cute 돼요 안 돼요? so cute 돼요 안 돼요? quite cute 돼요 안 돼요? pretty cute 돼요 안 돼요? okay, pretty가 무슨 뜻도 있으니까 꽤 란 뜻도 있으니까 Amy is pretty cute 되겠죠. 꽤 귀여워. Quite 꽤 귀여워. So cute 매우 귀여워. Very cute 매우 귀여워. Really cute 진짜 귀여워. 그래서 어찌어떤 만들고 있는 really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임스부터 시작.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자, 끊어읽기 해놓고 봤더니 굵은 서체로 해야 될 게 또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단계 보면 제임스가 말했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찌어찌 매우 친절하게. 제임스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서체로 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어디? 그렇죠. To me. To me. 굵은 서체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 덩어리란 얘기야? 어찌 시 부사 덩어리란 얘기죠. 왜 부사의 덩어리입니까 얘는?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만 했습니까 우리가? 오케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to me도 부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아니고요. 여기 very kindly 둘 다 굵은 서체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부사 수식하는 건 둘 중 하나만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지금 very도 부사고요. kindly도 부사입니다. 왜 부사니 하면 이거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찌 친절하게 말한다? 매우 친절하게. 자, 그러면 각각 하는 일을 베리가 하는 일과 카인들리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현해 볼까요? 자, 화살표로 표현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얘랑 이 의미의 뜻 매우가 뭐랑 어울리는지를 보고 있어. 매우 제임스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그렇죠. 그러니까 베리가 하는 일을 화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카인들리도 부사입니다. 그럼 카인들리가 하는 일 따져볼까요? 친절하게 제임스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나에게야, 친절하게 매우야. 그렇죠. 친절하게 말했다죠. 카인들리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kindly는 하는 일, 부사가 하는 일 세 가지라 했죠. 세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다? 얘는 kindly가 하는 일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니까 kindly는 다른 동사를 꾸며주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아니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건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친절하게 말했다지. 친절하게 제임스냐, 친절하게 매우냐, 친절하게 나에게냐, 친절하게 말했다냐. 뭐가 어울려? 그러니까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요. 하는 일이. 그럼 베리가 하는 일은 뭐겠다? 매우 제임스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그러니까 이 베리가 바로 뭐다? 다른 부사인 kindly를 꾸며주는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가 어찌 어찌 말했다고요?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요. 베리는 kindly를 꾸며주고요. 보통 친절한 게 아니고 매우 친절하대요. 친절하게 말을 했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문장 전체 수식인데 문장 전체 수식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뭐에 대한 대답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자, 한번 소리 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 오케이, 뭐 끊어읽기 하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 이런 것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이런 것들 파악되고 있죠. 영단계 해보면 운 좋게도 세라가 통과했다. 무엇을? 그 시험을. 운 좋게 세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제 시험 안 쳐도 된대. 됐습니까? 오케이. You're luckily 말고 다른 부사 있나요? 오케이. 채빈 있나요? 다른 부사. 우리가 뭐 내 문장 분석하면서 1번하고 1번하고 2번, 아 1번하고 3번은 다른 부사 있는 거 찾았죠? 뭐 Amy is really cute는 다른 부사가 없었습니다.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엔 다른 부사가 있나요? 럭키리 말고 굵은 서체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없죠. 내가 물어봤는데 왜 네가 또 나한테 물어보니?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얘는 누가 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luckily만 부사고요. 운 좋게도 사라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세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니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문자가 뭐다? How did Sarah pass the test? 어떻게 통과했어? How did she pass the test? She passed the test luckily. Luckily의 위치는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고요. 문장 끝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Sarah passed the test luckily. 그래서 얘 지금 자, 다른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 하는 일은 운 좋게 세라야, 운 좋게 통과했다야, 운 좋게 그 시험이야. 운 좋게 통과했다죠. 그래서 럭킬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문장 전체 수식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어찌하다 다른 동사, 아니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상태의 하우야, 통과한 방법의 하우야, 어떤 통과했다야, 어찌 통과했다야. 그래서 얘가 부사라고요. Luckily가 When, where, how, why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고 How are you 할 때 how가 아니고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id she pass the test? 에 대한 대답이라서 방법의 how라서. 그치 채빈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에 하는 일 쭉 설명했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하는 일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만든다 라는 건 네 문장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답니다. 자, 근데 부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단서가 붙어있냐? 그냥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다고 말하지 않고요. 주로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 말은 안 그런 애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명 알죠 벌써. 그렇게 안 하는 애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애들 몇 명 알죠? 그치 채빈아? 맞죠? 오케이. 자, 주로 형용사,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초딩 때 맨날 어떤 단어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씨인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형용사라는 말이 왜 붙어 있는 게 중요해. 주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fast 같은 애들 때문에.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 말고 명사에 ly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명사에 ly 한번 붙여볼까? 무엇, 친구? friend. 명사죠. 그럼 여기다가 friendl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친근한이죠. 친근하게가 아니고. 그럼 friendly는 어떤 시야, 어찌시야? 어떤 사람? 그래서 ly 붙어 있다고 부사가 아닌 걸 중요하라, 조심하란 말입니다. 사랑, love. 그러면 lovely의 뜻은 좋은 시도입니다. 사랑스러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lovely girl, lovely puppy.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래서 ly 붙였다고 부사가 아니야. 얘들은 전부 다 뭐에다가 ly 붙였다?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어떤 시 된다? 됐습니까? 명사에 ly는 어떤 시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인 것들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안 틀릴 자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자, 뭐 그걸 또 이제 ly에 붙이는 어떤 규칙들을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에 붙이면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시끄러운, loud, 시끄럽게, loudly, 친절한, 친절하게, okay, 어찌 친절하게, 어떤 친절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beautiful, loud, kind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ly 붙이니까 어찌 아름답게, 어찌 시끄럽게, 어찌 친절하게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라고 해서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ly 붙이면 됩니다. 근데 자음 플러스 y, 기음, 니은, 디귿, 리을 소리 나는 애들 뒤에 y가 붙어 있으면 그때 y를 i로 바뀌고 Y를 I로 바꾸고 LY 한다. 벌써 럭킬리 할 때 만나봤죠. 오케이. 그래서 행복한과 행복하게가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그 다음에 쉬운과 쉽게가 보이고 있죠. 쉬운 Easy. 쉽게 Easily. 그 다음 운 좋은과 운 좋게도가 보이고 있죠.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ppy, easy, lucky는 다 형용사입니다. 행복, 어떤 행복한, 어떤 쉬운, 어떤 운 좋은. 근데 거기에다가 ly를 붙이는데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를 고친 다음에 ly 하는 spelling, happily,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됐고요. luck, easily, 쉽게라는 부사가 됐고요. luckily, 운 좋게도라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나 수영 잘할 수 있다. 채빈이가 먼저 해보자. 난 수영 잘할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I am good.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비구대 뜻이 뭐고 뭐뭐를 잘한다 이고 그럼 여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야 돼?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거 수영하다가 와야 돼. 수영하는 것이 와야 돼. 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눈여겨볼 부분은
뭐 하고 이거야? 이거 하고 이게 같은 얘기 할 때 지금 쓰인다는 거죠.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I am a go.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할 때 벌써 뭐를 만나본 적 있다 여러분들? 이러이러이러한 표현들을 만나본 적 있죠. I can swim well. I am a good swimmer. 그래서 같은 표현할 때 well 하고 굿이 오는데 여기는 왜 well이 사용됐죠? 앞에서 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수영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떤 할 수 있는 거야? 어찌 할 수 있는 거야? 어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잘이란 뜻이 와야 되겠죠. 잘, 좋게. 됐습니까? 어떤이 와야 돼? 어찌가 와야 돼? 어찌가 와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잘한다 표현할 때는 얘가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와야지 어떻다가 되겠어. 어떠니 어떻다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사용하려니까 where를 쓸 수가 없죠. 그쵸? 여기에 무슨 시 와야 될 자리니까 where에 어떤 시 형태가 와야 되겠죠. where에 어떤 시 형태. well은 부사로서 잘이고요. 좋게고요. 그럼 좋은, 잘하는 이라는 어떤 시는 뭐가 된다? good. 그래서 어떤 건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이런 건 존재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 어떤 녀석은 존재할 리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 56분 40초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갖고 뭐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외에 지금 굿이 굿들리가 아니고 well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좋은, good, 좋게, 잘,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ovely, friendly, lonely가 보이네요. lovely, lovely의 뜻은 어찌야, 어떠냐, 어떤, 사랑스러운. 얘는 명사에 ly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friendly의 뜻은 어떤, 친근한, 친구 같은. lonely의 뜻은 어떤, 어떤, 외로운. 됐습니까? 외롭게가 아니고 외로운이죠. 됐습니까? alone의 부사형은, 아 참, 선생님 말을 해봤네. lonely의 부사형은 alone이겠죠. 이게 뭔데? alone의 뜻이 뭐길래? 어찌 혼자서 외롭게 이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있나?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 거라 했어요. 모두 찾으라 했습니다. 모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0단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하는 게 끊어읽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들 찾아서 밑줄 그란 말이야. 뭐에 대한 대답 찾아서 밑줄 그란 말이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찾아서 밑줄 그란 말이죠. How 중에서는 상태 how 말고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id she pass the exam?에 대한 대답 방법의 how를 찾아서 When, where, how, why 찾아서 밑줄 그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뭐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쉽게 많이 내지 말라고.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 어떻게 읽고, 아이고. 이 친구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지 하고 뭐하고 비교하라? 이 친구하고 비교하라는 거 하겠죠. 맞습니까? 귀찮지, 그치? 알면 뭐 그냥 지금 바로 써도 되겠죠. 오케이. C의 4번에 보면 이 친구 반갑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채빈아, 왜 인사하라는지는 알잖아. 오케이. 여기에 6번에 보면 slippery가 보이는데 slippery의 뜻을 모른다면 찾아보셔야 되겠죠. slippery. 자, 그 다음 포커스 48입니다. 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라는 제목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페스트가 떠오르죠. 어떤과 어찌시, 어떤 어찌가 형태가 똑같은 대표적인 애가 페스트죠. 페스트의 뜻이 그래서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무슨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고 빠르게,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뜻을 모두 갖고 있고. Fastly는 자 여기서 형태가 같은 부사도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Fastly가 있나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st 같은 경우엔 Fastl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astly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fast car, 빠른 차. He runs fast. 그는 빠르게 달린다. 그 다음에 late, late, late morning. 뭐야? late morning. 늦은 아침. 그땐 형용사로서 쓰인 거죠. 어떤 아침? late morning. 근데 I got up late 하면 늦게 일어났다.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lately 있어요? 있죠.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최근에였죠. 얘는. 됐습니까? I got up lately 하면 안 된다. 난 최근에 일어났다. 이상한 표현이고요. 뭐 lately 같은 말, 뭐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이런 얘기 몇 번 했고요. early morning 하면 early morning. 어떤 아침? early morning 할 때 early는 이 뜻으로서 형용사겠죠. 하지만 I got up early 할 때는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얘는 ly로 끝났으니까 혹시 이런 거 있을까? early?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rd worker 한 뭐예요? hard worker. hard worker. 워커가 일하다니까 워커가 뭐겠어? 일꾼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라 해도 되고 부지런한 이라고 해도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이란 말은 부지런한 하고 같은 말이고요. hard worker 할 때 hard는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hard problem. hard problem. 어려운 문제. 이때 같은 말은 뭐죠? difficult problem이겠죠. 반대말은 뭐죠? easy. easy problem. 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중에서 얼음덩어리 같은 걸 보고 하드라 그러죠. 그 다음에 롯데리아에 가서 1,000원 정도 주고 사 먹는 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Hard. 딱딱한. Hard stone. 단단한 돌. 이런 뜻이겠죠. 이 뜻일 땐 형용사들입니다. 전부 다. 어떤 부지런한, 어떤 어려운, 어떤 딱딱한. 근데 부사로선 열심히 또는 심하게 라는 뜻도 있다 했죠. 열심히, 심하게. 열심히 공부한다. Study hard. 뒤로 가죠. 하다시가 더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가 뭐라고요? Study hard. 그 다음에 심하게 비 내린다. Rain hard. It rains hard. It is raining har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선생님 뭘 쓰겠죠? 그렇죠. 채빈이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뭘 쓰든지 말든지. 그렇죠? Hardly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Hardly 있죠.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의 뭐 빈도부사 뭐보다 빈도가 살짝 높은 거야? Never보다 빈도가 살짝 높은 거였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아? 헤이. 빈도부사기 때문에 다른 빈도부사와 같이 빈도부사의 위치, 조비디 일반함, not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study hard는 무슨 뜻인데?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말이죠. 근데 I hardly study 하면 난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문들 나와 있네요. Tony is a fast runner. Tony는 어떤 러너다? 어떤 달리기 선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로 사용됐죠. 근데 그 기차가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The train is running fast. 그래서 fast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The train running fast 라는 대답 듣고 싶어. Tony is a fast runn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ow, what runner is Tony?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달리기 선수니? What runner is Tony? He is a fast runner. 그래서 얘는 어떤 시고요? What color, what runner, what book 만들면 되겠고요. 얘는 어찌 달리니? How is the train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late summer. 이거 일단 무슨 뜻이야? It is late summer. 늦은 여름이다. 이 it은 계절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쓰죠.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늦은 여름이에요. 빨리 늦은 여름 왔으면 좋겠다. 그치? 네. 안 그래요? 오케이. 늦여름이면 한 8월 한 20일 뭐 이쯤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It is late summer. 늦은 여름이다. 그래서 summer가 명사니까 어떤 여름 형용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the plane arrived late. 그래서 비행기가 뭐 했었다? 어찌? 그래서 얘는 어찌시로서 사용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도착했다? 어떤 여름? 늦여름? 어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똑같이 생겼는데 형용사, 부사. 그래서 똑같이 생긴 패스트가 형용사로 쓰였니? 부사로 쓰였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청룡이 선생님 처음에 되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뭐 잘 따라오고 있어요. 대답도 잘하고 이제 처음에는 얼토당토하는 답을 하더니 지금은 민철이는 한 세네 번 정도 얘기하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채빈이 덜 졸, 옛날보다 훨씬 덜 졸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틀린 것도 조금씩 줄고 있고. 왜? 그게 뭐 어때서? 됐습니까? 잘들 하고 있어요. 근데 채빈아, 네가 이제 2학기 때 중간기말고사를 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보다 페이스를 조금 더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해달랍니다. 뭐 4번 A의 4번 문제 보면 practice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이거 없는 거 이유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B에 보면은 hard 두 번 나오고 fast 나오고 early 나오는데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묻고 있네요. 네. 0단계 잘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 그거 말고요. 우리가 괄호하고 쓰는 거 있잖아. 현재 그 회의가 일찍 끝마쳤다는 과거죠. 오케이. 끝마치다 라는 표현으로서 동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거 쓸까? F로 시작하는 거 할까? E로 시작하는 거 할까? F로 시작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뭐 E로 하시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도 부사 됐습니까? 드디어. 뭐 드디어는 뭐 다 했는 건데 뭐 후루룩 지나가겠지.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How often 또는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다 했어. How often 또는 how. 그렇죠. 몇 시간이란 뜻이죠? 몇 시간은 how much time 해야 되겠죠, 그건. 몇, 여기에 time은 번 횟수란 뜻이니까 복수형으로 썼겠죠.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 없는데 s도 못 붙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횟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몇 번이 되겠죠. 몇 번이나 또는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을 보고 빈도부사라고 하고요. 사실 빈도부사는 여기에 지금 주로 다루는 거 이외에도 일주일에 세 번, 그렇지, three times a week 이런 것도 빈도부사야. 3일에 한 번, 이거 먼저 얘기하든지 안 통과요. Every three days 됐습니까? 3일에 한 번. Every three days.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여기에 a가 또 every 대신 사용된 a라 했었죠. every가 계속 every 3 days. 3일에 매번 한 번씩. 3 times a day. 3 times every week. 3 times a week. 3 times every week. 일주일에 세 번. 이런 것들도 다 빈도 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빈도 부사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주로 문장의 끝에 가고요. 이런 애들은 또는 뭐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제일 앞에 보내놓고 쉼표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다 붙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애들은. 근데 그거 말고 한 단어로 된 빈도 부사들은 위치를 지켜줘야 되고 그것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자, 빈도 부사 설명. 자, 의미와 종류. 의미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빈도부사의 의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묻는 거에 대한 답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종류는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데요. 오케이. 오, 그렇죠. 얘는 오, 옛날 책에는 없었는데 대신 얘가 있네. 자, 빈도가 높은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항상 always.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면 always의 느낌이고 일주일에 몇 번이면 일곱 번이면 한 달에 몇 번이면 서른 번, 서른 한 번이면 always의 느낌이란 말이야. 네. 1년이면 며칠? 15일.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 뭐다? always의 느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일어나나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무조건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 바로 뭐다? always. 됐습니까? 자, 그거보다 빈도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usually입니다. usually. 보통은, 대개는, 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런 느낌이 뭐다? usually.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느낌이야? 일주일이면 한 여섯 번, 일곱 번, 뭐 이 정도 느낌. 됐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됐습니까? 보통은, 대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빈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often. 그럼 일주일이면 한 몇 번 정도 느낌이야? 다섯 번 정도 느낌. 됐습니까? 다섯 번, 뭐, 네 번, 다섯 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뭐다? often. how often 할 때도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아직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낯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제 빈도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뭐 일주일이라면 한 두세 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느낌이 sometimes다. 가끔씩 때때로.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애들은 뭐가 들어있기 시작하다? not이 들어가 있기 시작합니다. seldom 밑에 못 쓸 것 같아. seldom하고 같은 뜻 못 쓸 것 같아. 그렇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seldom hardly입니다. seldom hardly. seldom hardly. 보통 중1 교과서에 중1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는 seldom이나 hardly는 잘 소개하지 않는데 이 교재는 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소개하고 있네요. seldom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일주일이면 한 몇 번 정도 느낌이야? seldom hardly. 한 번 또는 빵 번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 seldom hardly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빵 번, 한 달에 영 번, 1년에 영 번의 느낌이 바로 뭐다? never의 느낌이다. 아주 강력한 no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I don't go there 보다 더 강력한 게 I never go there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코 뭐뭐 하지 않는 0%가 never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조, 비, 뒤, 일반, 앞. 근데 나는 이 설명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들어갈 위치가 누구 들어갈 위치다? not이 들어갈 위치가 not의 위치가 빈도 부사의 위치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하나씩 더 주고요. 뭐 뭐 할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먹개비 표현 한번 넣어보자. 먹개비. 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가 고프다. I am usually hungry 하면 되겠죠. 난 배가 안 고프다는 뭐야? I am not hungry니까 not 위치하고 빈도 부사들의 위치 똑같죠.
그러니까 he goes there에 not 집어넣어봐. 이 doesn't go there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는 가끔씩 거기 간다 하고 싶으면 he sometimes goes t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ometimes 했답시고 여기 go로 바뀌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s 있는데요. 얘는 쉽게야. 이게 does 들어간 거냐? 됐습니까? 아니라고요. does는 하다 시에 들어가는 게 does죠. 됐습니까? 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 넣으면 뭐가 되니까 he go there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usually 집어넣으면 go there가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오네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만 달달달달 외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2학년 1학기 한 6개월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아니고 4가지라 그랬죠. 사실은 4가지도 아니 더 많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 중학교 뭐를 배우게 될 예정이냐, have 플러스 pp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얘기인데 됐습니까?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조동사 비동사 뭐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런 거 배울 건데 뭐 또 그때 가서 설명 드릴게. 자 그래서 일단 Okay. Jenny is late for school. 제니가 뭐 한다? 학교에 지각한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니가 절대로 지각 안 한다 하고 싶어. 여기에 not 넣으면 뭐니까? Jenny isn't late for school이니까 절대로 지각 안 한다 하고 싶으면 Jenny is never late for schoo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가끔씩 지각한다 하고 싶으면 sometimes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고. 거의 지각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Jenny is hardly late for school 또는 Jenny is seldom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Jenny는 맨날 지각해. Always late for school. Jenny is always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자리가 바로 빈도 부사의 위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eat. 난 먹을 것이다. 패스트푸드를 다시. 다시 패스트푸드 먹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될 테니까? 그렇죠. I will not eat fast food again이니까 빈도부사 위치는 여기라서 나는 절대로 다시는 패스트푸드 안 먹을 거야 하고 싶으면 그렇죠.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빈도부사들의 위치다. 그 다음에 알렉스가 축구한다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왜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나요? 알렉스의 일요일마다 반복돼서 하는 팩트죠. 알렉스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고요.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될 테니까? 그렇죠. Doesn't play soccer on Sundays 되겠죠. 그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이 자리고 됐습니까? 알렉스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일어나나 무조건 하면 always plays soccer on Sundays. 아, S 붙인 단어들 되게 많네. 오케이, S 붙은 단어는 많은데
됐습니까? 자, S 붙은 이유는 다릅니다. Sundays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명사의 복수형 표현을 위해서 붙은 S고. 그 다음에 Plays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알렉스가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여기 더즈 넣어야 되니까. Always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네? 아, 그럼 Always라는 명사가 있나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부사다, 이놈 시키야. 뭔 Sundays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 Always라는 명사의 복수형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Sometimes, Always는 명사의 복수형, 이런가. 얘가 부사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명사의 복수형이고, 얘는 빈도 부사라면서 외우는데, 부사의 복수형이냐? 응? 목이 맨다, 목이 매, 이놈 시키야. 그럴 수는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밑줄 꺼보세요. 조동사의 밑줄 꺼보세요. 비동사. 그래서 조, 비, 뒤, 일반, 앞, 배, 저 와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걸어서는 너무 많이 했나? 지하철 타고 간다 라는 대답을 준비해 주시고요. 크리스가 나에게 항상 친절해. 썸 타나? 샌드라는 결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 샌드라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백민철로 바꾸면 되나? 어? 민철이 너 네 방 청소해? 아, 합니까? 그럼 이채빈으로 바꿀까? 아우, 그렇습니까? 그럼 할 사람이 없네. 아, 그런가? 브라이언은 가끔씩 주말에 설거지를 한다. 오케이. 도메. Busy의 반대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usy의 뜻이 뭐죠, 그러잖아? 바쁜. 그럼 바쁘게는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에 이번에 보면 산책하다 라는 수고가 보이죠. 그쵸? 산책하다. Take a walk. 그렇습니까? 샤워하다. Take a shower. 레슨 받다. 사진 찍다. Take 들어가는 시리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의 3번에 보면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라는 수거가 보이죠?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됐습니까? 그녀는 보통 7시 일어난다. 오케이.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그냥 보통 7시 일어난다. 현재. 아,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면 계속 7시라 해야 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되는데 영원히. 현재죠. 자, 그나저나 이거 G학과 W학과. G학과 W학과. G? 알았어. 헤이,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선생님이 영어 했나요? 지금 한글 한 것 같은데.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50. 여러분들 1학기 때 학교에서 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문법적인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선생님들은 이어 동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사 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구동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그 중에 뭐가 뭘 제일 좋다 뭐 이런 거는 뭐 이어 동사 두 이자에 단어 어자입니다. 말 어자. 두 단어로 된 동사란 말이에요. 두 단어로 된 동사. 두 단어로 된 동사인데, 그런데 그 두 단어가 한 단어는 동사고 나머지 한 단어는 뭐일 때? 부사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listen to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look at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 listen to, look at.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왜 얘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왜 아니라 그러지? 자, listen to 할 때 to, look at 할 때 at. 얘들 둘 다 뭐야? 그렇죠. 전치사란 말이야. 예. 기다려봐. 됐습니까? Look at me,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 잘 들어, listen to me, 날 좀 봐, look at me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listen to me 할 때 to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look at me 할 때 and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됐습니까? 보라고, 어디를 보라고, 나를 향해서 보라고, 들으라고, 어디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 to, look at, 뭐 뭐뭐처럼 보인다. 세 단어야? look like겠지 이놈 시키야. look like 이런 것들은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됐습니까? 뭐 먼저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이어 동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란 말이야. look at 같은 애가 아니란 말이야. go to school 할 때 go to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어찌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n, where, how, why가 한 단어로 될 수도 있어. 한 단어로도 when, where, how, why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동사 구. 야, 구라는 말이 문법책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두 단어 이상이 이루고 있는 덩어리를 보고 구라고 부를 때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 덩어리. 동사 덩어리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할 때 구동사, 동사구, 이어동사, 동사 플러스 부사라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친구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착용하다, put on, 반대말, take off. 됐습니까? put on, take off. put off가 아니야. put off라는 표현, 구동사도 있긴 해. 비교. put off는 미루다입니다. 미루다.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예. put on. put이 놓다, 두다란 뜻이고, on이 착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부사입니다. 자, 아까 전에 채비가 아주 좋은 말 했어요. 어? on은 전치사인데. 자, on the desk. 이렇게 사용할 때 on은 전치사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on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몸에 붙어 있도록 이란 뜻의 부사야. 몸에 붙어 있도록. 신체 부위에 붙어 있도록 이란 뜻의 부사란 말이야. on the desk 할 때 on이랑 put on 할 때 on이랑 애가 생긴 건 똑같은데 on the desk는
명사를 끌고 다니면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명사가 없으면 지 할 일을 못해. 그래서 얘는 전치사야. 근데 얘는 옷만 가지고도 몸에 붙어 있도록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거 놓아라. 어떻게 놓아라? 몸에 붙어 있도록 놓아라. 영어스럽게 입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 자, 푸돈을 입다라고 한 건 빠르게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얘를 영어, 진짜 영어 뜻으로 보면 놓다, 두다. 어떻게 두다? 몸에 붙어 있게 두다. 이 뜻이야. 몸에 붙어 있게 뭔가를, 안경을 네 몸에, 야! 안경을 네 몸에 붙어 있도록 둬라! 어, 알았어. 안경 써. 이 뜻이죠. 신발이 네 발에 붙어 있도록 둬라! 신발 신어. 이 뜻이죠. 모자를 네 몸에 붙어 있도록 둬라! 모자 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on은 전치사의 on이 아니고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take off는 보자. 여기에 off, off 하면 그러면 여기에 off의 뜻은 몸에서 떨어지도록 이란 뜻의 부사란 말이야. take, take 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를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게 take야. take, 기본적인 take의 뜻은. 그러면 모자가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거를 put 하는 거에 반대되는 동작은 take 하는데 어찌 take 하라 말. 일단 손으로 take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off 시켜. 네 몸에서 떼어놔. 모자를 잡아서 네 몸에서 떼어놔. 모자 벗어. 됐습니까? 예,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됐습니까? take off. 자, turn on. turn의 뜻은 돌리다, 회전시키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on도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고 여기에 이번에 on은 뭐냐? 전선이 연결된 상태로 이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뭐 어떤 뭐 요즘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요즘은 점점 이 어떤 기계 장치에 이 부분이 없어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뭐가 점점 없어집니까? 스위치라는 장치죠, 스위치. 그렇죠? 옛날 TV 혹시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 따라서 뭐 저쪽에 뭐 그땐 그랬지 뭐 이런 거 꾸며놓고 있는데 가본 적 있어? 옛날 TV 막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 옛날 TV 보면 뭐 문짝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막 돌리는 거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돌리는 거, 돌려서 스위치를 돌려서 모대에 있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TV가 켜지겠지, 라디오가 켜지겠지. 그래서 턴의 뜻은 스위치를 돌린단 말이야. 스위치를 돌리는데 어찌 돌려? 전선이 연결된 상태로 돌리라고. 그럼 켜지겠지. 저 TV에 전선을 연결된 상태가 되도록 스위치를 돌려. TV 켜. 자, 이런 말이 이미 사용돼서 쓰이고 있단 말이야. 스위치가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자, 스위치가 없어졌으니까 지금부터 turn on의 뜻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땅땅땅. 이게 되냐? 사람들이 뭘 켜다란 뜻으로 그 다음부터 turn on 하기 시작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스위치가 없어서 turn on이겠지, 켜는 건. 뭐 요즘 같은 push on 할래나? push 누른다. 뭐 어쨌든 turn on이 켜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반대되는 게 turn off겠죠. turn off. 자, turn on, turn off 말고도 turn down이라는 표현도 기계장치와 관련돼서 많이 쓰입니다. turn down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turn down,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어떤 TV나 라디오와 관계돼서 많이 쓰이는 이어동사인데요. turn dow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TV나 라디오라 그랬어. TV나 라디오를 보고 뭐 turn down the radio, turn down the TV, turn the TV down.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소리를 줄이다 하겠죠. 아, 사운드. turn down. 미안해, 이렇게 만들어 놨어. turn down. 그럼 소리를 높이는 건? 그것도 있고요. turn up이겠죠.
단어의 반대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way의 뜻이 어찌란 뜻이냐면 어찌 사라지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뭐 멀리 이 뜻입니다. 사라지도록 멀리 이런 뜻이야. Go away! 꺼져 이 자식아 이 뜻이야. throw의 뜻은 뭐예요? throw 네, 던지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어떤 물건을 던져서 눈에 안 띄게 만든다 이 뜻이야. 그 휴지를 던져서 눈에 안 띄게 만들어. 휴지 버려. 됐습니까? 그래서 버리다 throw away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왜 따로 배우냐? 자, 왜 따로 배우냐 하면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 자, 이거 보니까 영어로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꽃을 보세요 라는 표현은 look at the flower. 그러면 the flow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look at 지금 이어동사라고 look at 같은 애는 이어동사라고 했어 아니면 at이 전치사라 그랬어? 전치사라 그랬죠. 아, 이렇게 돼요. 얘는 look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봐라, where 어디로 볼까? at the flower를 향해서 look 봐라, where 어디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where에 대한 데 둘이 합쳐서 부사됐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명령문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 TV를 켜세요 라는 표현은 turn on the TV. 그러면 이것도 되는데 turn on the TV도 되는데 뭐도 되냐 하면 turn the TV on. 둘 다 돼. turn on the TV, turn the TV on. turn on the TV, turn the TV on. 그래서 이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라는 용어 정도는 학교에서 많이 들어봐서 알죠. 목적어가 끝에 가도 되고요. 동사 덩어리 끝에 가도 되고요.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베개를 발에다가 둬도 되고요. 발에다 좀 이상한가? 베개를 끝에다 둬도 되고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더 TV 안만 길어봤자 밖에 안 돼요. turn it on 밖에 안 돼요. 왜냐고요? 알았어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turn it on. turn it on. turn on it. turn on it. turn it on. 오케이. 왠지 알겠어요, 이제? 소리 내서 말해보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 자, 이어동사란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별로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어동사의 목적어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만 된다. 알겠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으면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어? 그렇죠.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날아가게 꼭 다리 사이에 낀가 놓으세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보고? 안 보고 안단 말이야. 자, look it at 맞아요. look it 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건 이렇게 못해요. 얘도 왔다 갔다 못해. look the flower at 이런 거 안 돼. 얘는 어순이 항상 이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얘는 이어동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이어동사의 목적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장갑 끼세요. 장갑 착용하세요. 자, put on the gloves. Put the gloves on. 돼, 안 돼? Put the gloves on.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the gloves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아, 얘가 착용을 하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Put them on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법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 이어 동사에서 어순주의 문법이라고 합니다. 어순주의 문법.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어순주의. 어디서 들어봤는데? 소문 들어봤는데? 오, 풍문으로 들었어. 들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가운 어떤 것. 이렇게 하면 되죠.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alled. 이거 문법 제목 뭐 안에 들어간다? 어순주의 문법이죠. 이거하고 똑같이 그것들을 착용하시오. Put them on. 됐습니까? Put on them. Put on them. 소리 다 끊어놓지 마시고요. 소리 다 끊어놓지 마시고요. Put on them. 소리 다 끊어놓지 마시고요. Put them on. 오케이. 만약에 뭐 이게 단수의 어떤 물건이었다면 Put it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규칙이 왜 생겼다? 그렇죠. 발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학교에서도 분명히 만나봤을 텐데. 초면이에요. 가방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 교과서에 안 나오디? 누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을 내려놓는데 막 방을 엉망진창으로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자리에 안 놔뒀고 책상 뭐 침대 위에 가방 놓고 뭐 이런 거 교과서에 지문으로 나왔을 건데 안 나왔어요? 초면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학교에서 수업을 안 받는구나. 맞는데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됐습니까? 끝에 간 경우와 다리 사이에 낀가 놓는 경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그녀의 코트를 이풋 몇 번째 녀석이게? And put on her coat. 이 put 몇 번째 녀석이게?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겠지. Put의 담당 변신. Put인데 여기에 she인데 does가 안 들어있단 얘기는 여기에 뭐 들어있단 얘기야? Did 들어있단 얘기죠. 그래서 과거 시제 표현 문장입니다. And이 착용했다. 무엇을? 그녀의 코트를. And put on her coat. 그래서 앤이 그녀의 코트를 착용했다는 표현은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고 앤 put on her coat 해도 되고 앤 put her coat on도 된다. 근데 her coat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니까 it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And put it on 밖에 안 된다. And put on in 안 된다. Put it on 밖에 안 된다. 오케이. 대명사인 경우 이번엔 너는 너의 신발을 벗을 수가 있다. 뭐 허락하는 것 같아 지금. Can은 능력이라기보다는 허락이겠죠. Can I take off my shoes?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집에 놀러 와가지고 Can I put off my shoes?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허락해도 되고 You can take off your shoes 해도 되고 You can take your shoes off도 된다.
그렇죠. You can take your shoes off 되고 You can take off your shoes.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다. You can take your shoes off. You can take off your shoes. 둘 다 된다. 근데 your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데? damn이 되는데 damn이 되면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무거워졌어. 훅 불면 날아가. 그래서 다리 사이에 낀 거 놓은 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벗어도 된다. You can take them off. You can take off them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숨 차서 죽겠다. You can take them off. You can take off them 꼭 하고 싶어? 오케이. 뚜뚜뚜뚜 몇 시? 뭐래? 1분이나 남았잖아. 오케이. A의 4번에 보면 수거가 수거일 것 같이 생긴 게 하나 보이죠? A의 4번. 수거일 것 같이 생긴 게 누구야? Try on이죠. A의 4번이라 했습니다. Try on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A의 6번에 보면 수거일 것 같은 게 누구야? Put down이겠죠. Put down의 뜻은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아, put down의 반대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ut up은 아닙니다. 알았어, 그럼 put down의 뜻을 가르쳐줄게. Put down, 뭐 하다 할 것 같아? 내려놓다겠죠. 올려놔. 올려놓다 할까요? 집어들다 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2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cut off가 보이죠. 그 다음에 a piece of meat도 보이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bring back이 보이죠. 됐습니까? 바비 라디오를 켰다. 과로하고 뭐? 과로. 샌디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과로하고 뭐? 과로. 그러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뭐래? 자, 형용사 부사 다음은 지금 챕터 8입니다. 챕터 9로 가겠습니다. 챕터 9의 제목은 그렇죠, 비교죠. 비교. 자, 형용사와 부사를 지나고 나서는 보통 거의 모든 교재가 다, 문법 교재는 다 그렇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다음에 꼭 거의 다 뭐가 나오냐? 비교가 나옵니다. 왜 형용사와 부사를 배운 다음에 비교 파트가 왜 나오는 걸까요? 비교하고 싶어서. 왜 형용사? 차이점. 차이점? 뭐 차이점일 수도 있고. 같은 점. 같은 점일 수도 있고. 왜 형용사와 부사 파트는, 아니, 참, 비교 파트는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나서 배우냐면, 자, 한번 비교하는 말 아무 말이나 해봐.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표현. 너가 쟤보다 커. 어, 그치. 네가 쟤보다 키가 더 크다. 그쵸? 또 막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더 빨라. 그렇죠. 더 빨라. 더 빠르게 달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날씨, 오늘 날씨랑 내일 날씨 한 비, 아니 뭐야, 오늘 날씨랑 어제 날씨 한 비교해 볼까? 어제보다 더 흐리네. 어제보다 더 덥네. 어제보다 덜 덥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에 전부 다 뭐가 있었냐? 네가 쟤보다 더 키가 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남자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뭐, 그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더 키 커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쵸?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보다 더 덥다. 더운이란 단어인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래서 비교할 때는 비교할 때 비교 표현은 무슨 시의 변화를 보고 할 수 있다? 어떠니 뭐가 되거나 어떠니 더 어떠니 되어 있거나 또는 어찌가 더 어찌 물론 가장 어떤 뭐뭐만큼 어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더 어찌도 있을 수 있지만 뭐뭐만큼 어찌 어찌도 됐고요. 가장 어찌 어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 어찌 시의 형태 변화를 보고 아 이 표현이 뭐다? 비교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 부사, 자 비교 표현을 하고 싶으면 동사의 형태 변화를 가지고 비교 표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명사의 형태 변화를 보고 아 이게 비교 표현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뭐의 변화를 보고? 형용사 또는 부사의 변화. 형용사가 어떻게 변했구나. I am tall 이랬는데 I am taller than you 이렇게 됐어. 아 이게 비교 표현이구나. I am as tall as you. 좀 이따 배울 거예요. I am as tall as my father. 키가 한 180쯤 되는 모양이죠. I am as tall as my father. 뭐 그런 표현들을 보고 비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배웠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커스 51부터 55까지 나오는데요. 자 먼저 포커스 51의 제목은 자 여기서는 뭐 얘기할 거냐. 여기서는 콜드 콜더 그 다음 뭘까요? 콜디스트겠지. 콜드 콜더 콜디스트 이런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머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More famous, most famous 이런 얘기를 Focus 51에서 할 겁니다. Cold, colder, coldest,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런 얘기를 Focus 51에서 할 거예요. MOST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cold, colder, coldest. 그 다음에 Focus 52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선험적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건데 근데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좋은이 뭐지? 좋은, good. 더 좋은은 더 좋은 와, 그렇지, better 가장 좋은은 best. 그래서 포커스 52에서는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good, better, best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good, goodest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에서는 뭔 얘기 할 거냐? 뭐뭐만큼 어떤 또는 어찌 얘기할 겁니다. 뭐뭐만큼 어떤, 뭐뭐만큼 어찌. 뭐뭐만큼, 이게 원급 비교예요, 원급 비교. 됐습니까? 나는 너만큼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난 너만큼 똑똑해. 난 너만큼 키가 커. 오늘 날씨는 어제 날씨만큼 더워.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자, 미리 예상해보면 포커스 53에서는 콜드, 콜더, 콜디스트 중에서 콜드를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중에서는 famous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중에서는 good을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원급 비교의 파트에서 하겠죠. 네. 그 다음 비교급 비교에서는 우리말로 해석해서 누구누구 보다 더
어떤 표현 또는 더 어찌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할 녀석들은 more famous, 그 다음에 better 같은 애들이 여기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Better than this 이런 거. That is better than this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최상급 비교 옆에 한글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 비교는 뭐뭐들 중에서 최고. 가장 최고로 어떤 또는 가장 어찌 라는 표현 또는 어디 어디 에서 가장 어떤 가장 어찌 라는 표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서는 coldest, most famous, best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표현에 대해서 최상급 비교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문자로 제가 숙제 보내놨습니다.